먼저 한지은 장가연 선수 SY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한지은 선수 역시 뒤돌리기 갑니다. 네, 코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득점 성공. 한지은 선수와 장가연 선수의 2세트. 오늘은 이 초구를 잡았을 때 네. 1점으로 끝나지 말고 쭉 치고 나가야 되겠군요. 그쵸, 초구를 잡은 세트에서 가져가줘야 예. 그 팀 웍이 좀 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워낙 1세트의 초구의 중요성을 네. SK 렌터카가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한지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뒤돌리기를 끌어서 시도하는데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배치예요. 지금 배치는 키스가 나오면서 연속 득점 만들어가지 못한 한지은 선수입니다. 키스가 빠지더라도 이적구가 좀 막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예. 초구 성공한 한지은 선수 1득점. 강지은 선수와 히다오리에는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한지은 장가연 선수에게 9대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치 타임아웃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벤치를 한번 쳐다봤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배치. 강동구 선수가 나와서 강지은 선수에게 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네. 그 공배치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뭐 일단 그 중에 확률이 좀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라고 하겠죠. 예. 거기에 대한 좀 피드백을 좀 줄 수 있고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지금도 넣어치기를 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충돌에 막혔습니다. 일단 어떤 배치를 쳐도 함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2점짜리로 예.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배치가 쉽지는 않았어요. 넣어치기로 갔습니다만 키스. 아쉽다. 네. 라는 표정의 강동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 장가연. 괜찮습니다. 지금 장가연 선수가 득점력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스트로가는 모습도 많이 좀 변했어요. 지금도 최대한 좀 안 비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 보이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저도 제가 네. 많이 비틀기 때문에 그 심정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고쳐집니다 쉽게. 근데 장가연 선수 좀 어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옆돌리기 갑니다. 자 지금 퍼쿠션으로 시도했어요. 옆돌리기 짧게 좋은데요. 성공. 최근에 제가 장가연 선수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그때 하셨나요? 네, 예, 그때 예. 제가 했었죠. 근데 좀 질문이 좀 어려워도 네.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에너지를 많이 품어내는 네, 그런 인터뷰였어요. 배치 타임아웃을 불러보네요. 다 모였습니다. 원팀이 됐습니다. 예. 장가연, 한지은, 황득희, 산체스, 박인수. 진정한 작전 타임이네요. 예. 일단은 네네. 안에서 상의를 한 이후에 밖에 좀 테이블 앞에 나와서 황득희 리더가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할 걸로 보이네요. 어떻게 좀 해라. 또 벤치에서 보는 거랑 테이블 앞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산체스 선수도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격합니다. 아,
지금 종단을 지금 예. 시도했네요. 종단형 횡단을 시도했는데 일단 이 공은 좀 안 쳐봤을 거예요. 이런 좀 배치는 그렇죠. 지금같이 힘이 좀 많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뭔가 좀 각도를 좀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저거 아닌데 네. 아, 참 산체스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팀전 팀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참 선수의 네. 그 능력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안 해본 거는 좀 낯설 수가 있거든요. 네. 히다오리에 오 키스 빠졌고요. 아 좋네요. 들어갑니다. 키스 처리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아 꿋꿋하게 히다오리에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좋은 선수니까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얇은 두께로 지금 앞돌리기인데 자, 이 두께가 나오나요? 나오네요. 갑니다. 아, 오히려 넘어가네요. 네. 사이로 빠져나가는 히다오리의 선수의 앞돌리기. 아, 스토리가 정말 곱기 때문에 두께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야, 이게 뒤쪽으로 빠지기 쉽지 않았는데 뒤쪽을 빼냅니다. 부드럽게 앞돌리기 갑니다. 아 좋네요. 아름답게 들어가네요. 득점. 복식에서 3라운드 들어와서 5승 1패 승률이 86.3%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민한 두께를 잘 컨트롤해서 앞돌리기 짧게를 잘 만들어냈고요. 복식 승률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뭐 상대 선수와 호흡도 잘 맞고 있다 네. 이런 얘긴데요. 비껴치기를 좀 짧게 시도하는데 빨간 공 컨트롤을 좀 잘해야 돼요. 자, 흰 공 쪽으로 가는데 네, 짧게 잘 빼냈는데 네. 일적구의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내공도 같이 좀 짧아질 수 있었던 네, 그런 비껴치기였습니다. 네, 일적구 좀 얇게 사용하면 내공이 좀 길게 만들 수 예. 있거든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공도 같이 좀 짧아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왔네요. 네, 3백크 강지훈 선수의 뱅크샷 들어갑니다. 강지훈 선수가 침착하게 뱅크샷을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뭐 본인의 역할을 하는 선수죠. 예. 강지훈 선수 워낙 1, 2라운드 때 강지훈 선수와 히다오리에 선수의 승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사실 3라운드 들어오면서 그 정도의 어떤 상승세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위력적인 강지훈 선수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일단 노란 공 되돌아가기가 좋긴 좋거든요. 뱅크샷 또 아, 들어갑니다. 네. 지금 강동훈 선수가 좀 부를까 말까 좀 예. 갈등을 했어요. 근데 좀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강동훈 선수가 웬만하면은 작은 타임 불렀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대로 밀고 갔군요. 지금 3뱅크도 긴 각도 출발이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안 부르기 잘했어 네.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산체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비껴치기도 괜찮은 배치가 나왔어요. 오, 강지훈. 아, 이건 두께 미스인데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뱅크샷 두 개 성공한 강지훈 선수. 네. 뱅크샷 두 개를 좀 성공을 시키면서 좀 심박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이 비껴치기가 그 무난하게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만. 네, 어려운 좀 배치는 예. 아니었는데
패스가 나오면서 이어가지 못합니다. 일단 좀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SY의 공격 장가연 선수입니다. 하얀 공 오른쪽으로 리버스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회전이 여기서 많이 살아나겠죠. 돌아서 나갑니다. 네. 리버스는 불발입니다. 네, 지금도 내공이 좀 뒤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밀림을 또 강하게 써야 네, 각도 형성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쉽지 않았던 매치예요. 히다오리의 선수도 3뱅크로 가나요? 뱅크샷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다오리에 뱅크샷 아~ 적중됐습니다. 강지은 히다오리에 펑펑 터지네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번 더 모였습니다. 예, 또 한 번의 기회. 네. 뱅크샷이 뱅크샷을 또 만들어줍니다. 아, 지금 출발하는 각도도 괜찮고요. 도착하는 지점도 괜찮은 지점이에요. 들어가면 세트 마무리. 날아갑니다. 히다오리의 네. 뱅크샷 득점. 히다오리의 2세트 정리하는 히다오리의 강지은 히다오리의 두 개씩 퍼뜨리면서 2세트를 빠르게 승리하네요. SKO 피세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백구샷 두 개가 연거푸 나오면서 세트를 마무리하는 히다오리입니다. 3뱅크만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4개의 뱅크샷이 나왔는데 9점 가운데 8점이 뱅크샷입니다. 히다오리의 표정에서 우는 건가요? 웃는 예. 건가요? 독특한 네. 모습을 보여준 히다오리의 선수. 그만큼 좋단 얘기입니다. 네.